정말 독특했던 이번 주 두 도전자. 일주일 내내 불평불만 투덜이 김구라. 이런 거 싸울 줄 몰라서 저기 하나. 배고파도 슬퍼도 발랄했던 캔디 서지영. 이들의 공통점은 몰래 먹기.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? 네,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치열한 일주일을 보내신 두 분입니다. 우리 가장 얼굴이 이쁜 미녀 가수 서지영 씨와 음지에 계시다 양진호, 이제 곧 나오실 우리 김구라 씨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김구라 씨는 네. 새벽 내내 뭐가 그렇게 다 불만이셨어요? 한 24시간 내내를 저를 쫓아다니니까 그쵸. 그게 부담되고 마치 무슨 감시당하는 CCTV 같고 그래가지고 네. 옛날 또 음식 대상이 많이 하더라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낯설었어요. 그렇죠. 그나저나 네. 서지영 씨는 네.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시잖아요. 네, 네. 김구라 씨여서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씀씀이가 좀 해퍼. 아, 마음이 편하다. 생각보다 그래요? 그래요? 네.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미션 수행 결과. 서지영 씨. 네. 실패 두 번, 벌금 천 원. 오, 기본적으로 일단은 안심해도 되겠네요. 김구라 씨 미션 수행 결과. 실패. 세 번, 벌금 1,500원. 아, 이거 보세요. 자, 이제 휴대전화 요금을 포함한 네. 생활비 항목을 발표하겠습니다. 먼저 서지영 씨. 네. 5,890원. 오. 야, 나 진짜 보유시켰네, 진짜. 어? 자, 이렇게 되면 김구라 씨의 생활비가 5,390원 미만이어야지 승진을 예. 하게 되는데요. 네네. 김구라 씨 휴대전화 요금을 포함한 총 생활비. 아름다운 발라드로 돌아온 이기찬. 그의 기찬 도전이 시작된다. 잘할 수 있을게요. 화이팅! 강원도 소녀 안혜경. 엽기적인 그녀가 부활한다. 살벌하게 피튀는 그들의 체력 배틀. 안혜경 화이팅!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. 이렇게 되면 김구라 씨의 생활비가 5,390원 미만이어야지 승진을 예. 하게 되는데요. 네네. 김구라 씨 휴대전화 요금을 포함한 총 생활비 7,820원입니다. 최종 결과 6,890원 대 9,320원, 2,430원 차이로 서지영 씨 승인! 우리 서정 씨께는 효도관광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예. 특히나 또 짜조리로 유명하신 예. 김구라 씨를 이겨서 더욱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유, 이번 주는 거저먹기였어요. 도전자들의 생활비 잔액은 100원의 기적 캠페인에 기부됩니다. 행복 주식회사, 그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됩니다.